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 저번 회에서 그 광저우시 흑사회 조직 차오산빵이 그치 두청을 건드리게 되었었는데 뭐? 그것들이 내 두청을 모른다냐? 감히 내 지분이 있는 가게에 와서 보비를 내놓으라고 해? 이 두청이 다짜고짜 전화기를 빼드는데 예 딸거 지금 어디신데? 예? 어디라고요? 선전시요? 아하! 잘 됐구만요. 네, 그럼 이게 누구냐고요? 바로 그 선전왕 자다이 딸거였었다고 합니다. 자다이는 비록 베이징에도 자신이 나와 바디가 있긴 하지만 선전시가 바로 그의 본거지인걸요. 중국에서 경제가 제일 발달한 선전시 흑사회 왕으로 불리우며 그쪽 바닥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딸거 제가 지금 여기 광저우시에서 자그마한 비즈니스를 하나 하고 있는데 내 한테서 삥을 뜯어내려는 놈이 있는데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그러자 두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낭만이 있었던 시절에는 친구의 일이자 내 일이고 내 친구를 괴롭히면 그건 내를 괴롭히는 거랑 뭐가 다르겠냐고요. 이어 바로 이튿날 자다이는 벤츠 6대로 127호를 달려서 광저우시에 도착을 했었다고 하는데 오 딸거 오셨습니까? 오호 이 부하들까지 다들 최고 그 벤츠로 쫙 멋있습니다. 네 보통 근달들은 대가리가 최고로 좋은 차량을 타고 이 부하놈들은 승합차에 앉히잖아. 하지만 자다이는 항상 자기가 어떠한 차량을 이용하면 부하놈들한테도 똑같은 걸로 해준다고 하는데 근데 딸거 이 멋있는 건 멋있는 게 맞는데 요 고작 20명밖에 안 왔습니까? 그 차오산 빵이라고 웬만한 놈들이 아닐 텐데 괜찮을까요? 그러자 말입니다. 이 자다의 부하 놈들이 피식 웃더니 이 다들 차량 트렁크를 열고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요. 뭐지 하고 바라보던 그 뚜청과 쪼웬나니 이 다들 화들짝 놀라는 거였다는데 뭐야? 저 매끈하고 삐까뻔쩍거리는 저거는 자동소총? 네, 그 자다의 부하놈들이 다들 자동소총을 꺼냈는데 뭐 한두 자루도 아니고 그 20명에서 20자루의 자동소총을 꺼내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야? 너희네 광저우 애들은 원래 이렇게 매짜게 노니? 아니 여기 중국이 맞아? 네, 그 쪼웬하니 휘두그레에 해서 다가가면서 그 자동소총을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거였다는데 여러분, 이제 그 하얼빈에서는 뭘로 싸웠죠? 혹시 쪼웬나 1회에서 기억나시나요? 이놈들이 제일 처음에는 요 한 방밖에 못 쏘는 이 제일 구식 산탄총을 썼잖아요. 그 뒤에 많이 발전되어서 이 동풍삼권총이란 거 썼었는데 이것도 달리기 샵에서 땅 하고 쓰이는 이 신호총을 개조하여 만든 건데 그리고 요즘에도 권총이면 엄청 센 거고 이 화력이 제일 센 거래 봤자 5연발 산탄총인데 이것들은 뭐야? 이 20명에서 다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거야? 그 쪼웬하니 두 눈가리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자달 딸거 어떻게 이거 한 자루만 저 주세요. 에? 아님 저 돈을 주고 구입해도 됩니다. 저 그 동북의 아들이 100여 명이 있는데 다 이걸로 무장하려고요. 그러자 자달가 피식 웃으면서 부하의 자동소총 한 자루를 가져다가 웬나한테 주려는데 야야야 스톱! 이 곁에서 뚜청이 급급히 스톱을 외치는 거였다는데 아 선아 자다야 너 그 부하놈들한테 똑똑하게 전해라. 지금도 그렇고 나중에도 그렇고 이 쪼에난과 그의 일당 요괴들한테 이 자동소총을 절대로 금지라고 말이다. 알았니? 이 괴물 같은 것들 손에 자동소총까지 쥐어지면 아이고 야야 이 상상하기도 끔찍하다야. 네 이 요괴들이 이제껏 무기 장비들이 잘 안 되니까 다행이었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바아바 아바바바바바 하며 자동소총도 두두두두두 난사를 해버리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겁없는 것들이 적들이 얼마든지 모두 다 전멸시켜버릴 수도 있겠는데 다른 놈들은 다들 되는데 쪼에나 일당은 자동소총 절대 금지다 알았니? 그래 근데 이것들이 언제 온다고? 그렇게 두청 일당과 자다의 자동소총 부대는 백조 호텔에서 술 파티를 벌여놓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어 때가 되자 헤헤헤헤 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순지홍이란 놈이 또 딱 세 명만 데리고 건들건들거리며 찾아왔다고 하는데 네 이놈은 저번에 황수린이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나오니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그냥 찾아온 거라고 하는데 어 황 사장이 어떻게 돈은 어디 있니? 우리 빨리 수금하고 다른 집으로 찾아가야 되니 이 엄청 바쁘다. 하지만 그 황수린이 난처해 하는 거였다는데 저기요 형님들 사실 이 카지노는 제가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주주들이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어르신이 지금 할 얘기가 있다고 지금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래요?
괜찮아요. 뭐 어디 가나 그러한 놈들이 꼭 한 놈씩은 있지요. 오케이, 가봅시다. 아마 우리 저산방의 실력에 대해 잘 모르니 그러는 거겠죠. 여순지 홍이 그 황수린을 따라서 호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에는 거의 한 30명이나 되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놈들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 왔니? 앉아라. 그 중에서 이 제일 어려 보이는 놈이 한가운데 척 앉아있는데 근데 이 뒤에 서 있는 20명의 부하 놈들이 다들 자동 소총들을 거머쥐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순지홍은 정작 얼굴색 하나 안 변하는 거였다는데 내는 그냥 돈 받으려고 왔는데 뭐 이 정도로까지 성대하게 마중을 하니? 네네, 몸둘 바를 모르겠다야. 그러자 두 청이 구두바들 책상 위에다 쾅쾅 올려놓으며 얘기를 하는 거였다는데 돈을 갖고 싶니? 500만 위에는 갖고 싶니? 된다! 그게 뭐 우리한테 큰돈 아니다. 근데 내 지금 이 구두에 먼지가 꼈네? 너 그 주둥아리 안에 있는 혓바닥으로 이거 깨끗하게 핥아라. 그럼 내 까짓거 500만 위에 줄게. 그러자 말입니다. 이 순지홍이 얼굴색도 다짜고짜 이그러지는 거였다는데 스커사 부커루라고 군사는 죽일지언정 목욕을 하지 말라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자 하하하하 두청이 시원하게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그건 나라를 지키는 용사들이고 니는 보호비나 받아 처먹는 깡패 조폭이고 갔니? 자 외나나 너희 그 권총 이리 줘봐라. 두청은 거의로 그 쪼외나니 권총부터 받아서 잡았다고 하는데 자 굴어라 이놈아. 그 두청이 권총으로 순지홍을 겨누는데 말입니다. 순지홍이 그대로 웃는 거였다는데 쏴봐라. 여기 자동 소총을 이렇게도 많이 들고 서 있어도 너희들 쏠 담력은 되냐? 어디 쏘지도 못할 것들이 총을 잡고는 하지 말때 이 권총 소리 대여섯 방이 자지러지게 울려퍼지는데 아이쿠야 깜짝이야. 니게야! 이 두청이 화들짝 놀랐다는데 아니 이러한 경우에 쪼에만이 총을 쏠까봐 고의로 그놈이 총을 잡아들었는데 또 니게야! 두청이 뒤로 휙 뒤돌아보는데 누구긴 누구겠습니까? 또 그 죽은 명태 눈깔이 쪼에만이었다고 하는데 너 권총이야? 그건 어디서 났니? 그러자 왜 나니? 하이 매우 억울해 하는데 뭐요? 이 권총도 제 건데요? 내 쪼에만이는 뭐 쌍권총을 쓰지 말라 라는 법도 있습니까? 쌍권총 아이쿠. 그제야 두청이 뒤통수를 잡으며 이 앞에 놈을 관찰하는데 병원 내를 빨리 그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 다들 밥이나 빌어 먹으려고 이러는 건데 너희들 진짜로 쏘냐? 웬나니 그래도 순지홍이 대가리가 아니고 이 다리에다만 쏜 거라고 하는데 그나마 다행이다. 두청이 한숨을 내쉬는데 웬나니 으쓱으쓱해 하는 거였다는데 어때요 장거? 내 그대로 죽이지는 않았는데 엄청 잘한 거 맞죠? 뭐, 뭘 이놈이 이러한 일로 칭찬을 받으려 하는 거죠? 그렇게 순지홍은 함께 온 부하놈들이 부축하여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신이 군사가 조직이 돈을 받으러 찾아갔다가 이제 평생 하반신은 못 쓰게 생겼는데 이 대가리를 서는 차일러 따는 어떻겠습니까? 이게 누가 한 짓이라고? 자다이가 속해 있는 놈들이 한 짓이라고? 자다이는 워낙 이 남방에서 발이 넓어서 순지홍이 두청과 웬나는 몰라도 자다이는 알았다는데 여수소문 끝에 자다이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전화를 했었다고 합니다. 니 그 심천시 흑사회 바닥에서 하느냐 한다는 자다이야? 그럼 그냥 심천시에 처박혀서 놀 것이지 왜 광종시에까지 와서 지랄인 건데? 너 지금 어디야? 우리 함 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자 저쪽에서는 뭐? 오, 니 차일러다라는 그 저산방의 대가리야? 짜다이는 이 함부로 욱하는 성질이 아닌데 자, 차일러다인지 뭔지 하는 놈 잘 들어라.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은 니까짓게 상대가 아니라 이 바라보지도 못할 저 서 위쪽에 계시는 분들이시다. 그러니 하지 말때 개소리 제치지 말라. 저쪽에서 말을 확 끊는 거였다는데 이런 기생 오래비처럼 생긴 놈이 뭐가 잘났다고 큰소리지래. 너 자동 소총이 몇 자루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우리 광주시에는 뭐 자동 소총이 없는 줄 아냐? 너 시간과 장소를 대라. 우리 3일 뒤에 보자. 내 이놈한테 충분하게 시간을 줄게. 그러자 뭐
기생오래비? 그 짜다이가 이러한 욕지거리를 듣고 참겠습니까? 다짜고짜 선전포고를 받아주고는 또 어디론가 전화를 띠띠띠띠 넣는 거였다고 하는데 하지 말대 딸거 딸거 그 딸거답지 않게 왜 이리 흥분하십니까? 딸거 지금 어디로 전화하려는 건데 그러자 짜다이가 시시거리며 얘기하는데 뭘 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내 선전의 부하놈들을 싹 다 부르고 베이징의 리정광도 불러야죠. 걱정 마십시오 천거. 내 이 조산방인지 뭔지 뿌리채로 싹 다 뽑아버릴게. 그러자 두 청이 또 통쾌하게 웃어대는 거였다는데 딸거 그건 하책입니다요 하책이요. 딸거가 욱하니까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러이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방관저 칭이라고 항상 그 모순을 방관자의 눈으로 바라보면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법인데 그러면 두 청이 바라본 방법이 어떠한 거냐고요?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